여러분 실망스럽겠지만은 저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당원이 왜 여기 왔는가 싶으시죠? 알았어요. 이게 바로 윤석열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진보를 비롯한 정당을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보수당의 경우에는 보수하고 중도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것들은 보수고 중도고 국민은 외면하고 사는 그러한 쓰레기 정당이 되었습니다. 당장 내팽겨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계속해서 이끌어오면서 보수인데도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설득시키려고 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득해가지고 이거는 보수가 아니라 우리 후배 해병의 목숨을 위해서 박정은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참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거리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부합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윤석열을 거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이 거부하면 우리는 끊어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고 다 각자의 신념은 옳은 것입니다. 근데 보수인 사람이 이런 말을 올릴 때면 얼마나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을 분열시키고 보수를 마음 아프게 하고 진보도 갈라놓고 이러한 나쁜 정치를 종식하는 것이 국민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우리 해병대는 윤석열 정권 퇴진에 최선동에 설 것임을 약속합니다. 우리 해병들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해병들이 거부권을 할 시에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명령을 깨내라고 또다시 거부권 정치에 나설 시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에 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4월 혁명으로 피로써 지킨 나라입니다. 5월 항쟁으로 이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말 잘하시고 영민하고 멋있는 해병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키워야 할 정치인,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먹여살릴 정치인 김규현 변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원철 회장은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 박정은 대령이 탄압을 받기 시작할 때 최초로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9개월째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국민의힘 당원이라기에 깜짝 놀랐다고요. 오죽하면 그때 국민의힘 당원인 사람도 이건 아니다 라고 나섰겠습니까? 여태까지 뭐 다른 앞에 계셨던 분들이 다른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 저는 이제 변호사답게 저쪽 논리 깨부시는 말씀 몇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합니다. 기자회견을 좀 봤습니다. 보다가 볼펜 집어던질 뻔했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특검 거부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부권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요리조리 공수처가 수사 중이니까 지켜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종섭 장관 질책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더니
아니 최상병이 뭐 숨졌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그렇게 하느냐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 요리조리 아주 그냥 잘 빠져나갑니다. 미꾸라지처럼.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인 제가 잘 압니다. 그딴 말투 너무도 우리 잘합니다. 범죄 피의자들이 하는 말투입니다. 범죄 피의자들이 자기 혐의 부인할 때 동문서답으로 빠져나가는 말투입니다. 그런 방식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기자회견에서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사갈려면 새끼!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공수처 지금 8개월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뭘 언제까지 더 기다리자는 거예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거 끝나면 검찰로 재해병 사건 넘어갑니다. 검찰로 재해병 사건이 넘어가면 지금 저쪽에 살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검찰이 2년째 뭉개고 있는 것처럼 재해병 사건도 정권 끝날 때까지 뭉개겠죠. 안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쓰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기소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대상자들 중에는 군인들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군사법원법으로 적용 대상이라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건 쪼개지고 위안해야 되겠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하면 군인들까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기소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이 공수처가 수사를 좀 시작하니까 공수처장을 지명을 합니다. 3개월 동안 그대로 놔두다가 왜 이때 공수처장을 지명을 합니까? 그게 윤석열입니다. 공수처 수사까지도 이제 자기가 컨트롤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수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해야 됩니다. 해병대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수사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단장 자기 책임 없다는 사단장 곧 그 사령관으로 복귀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들이 해병대를 지휘하는 이런 꼬라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기 책임 나 몰라라 하고 부하들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사령관, 그런 부사령관, 그런 사단장들이 지휘하는 군대가 불격 앞으로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릅니다. 오직하면 해병대 전후의 주강회, 그 보수적인 그 주강회조차도 해병대 사령관이면 안 되겠다. 바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은 자기 범죄 혐의가 드러날까봐 이 사령관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국민들에게 나가서 알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혹시나 거부권한 다음에 재표결하면은 이탈표가 나올까봐 뭐 원내대표, 뭐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 하나하나 다 만나면서 입을 다 틀어막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중도보수에서 이런 거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나가서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권이 없다고요? 박정훈 대령이 월권을 했다고요? 여러분 민간경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권 없다고 하죠. 반할권 정확하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저기 군인이 음주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안 잡습니까? 저거는 수사관 할 거니 아니야. 저건 우리 경찰이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놔두나요? 아니요. 안 놔두죠. 잡은 다음에 군사경찰로 이첩을 하는 겁니다. 박정은 대령은 이거를 정확하게 거꾸로 한 것입니다. 군인을 잡은 경찰 보고
너 뭘 권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겠죠. 이거를 박정은 대령이 월권을 했다고 수사를 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책임을 모면하고 그런 가짜 뉴스로 자기 당 의원들 입을 들어막고 있습니다. 제가 다 나가서 제발 이런 거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와서 한번 토론으로 붙어봅시다. 토론 이건 로건 다 좋습니다. 다 들어와. 예. 네, 다 까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계속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참여 많이 이채영 명주 진실을 밝히고 새 해병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은 대령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벌써 힘차게 투쟁에 앞장서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